삼성전자의 폴더블은 블룸버그 통신이 도박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위기 국면의 대승부수였는데요. 갤럭시 지플립3 대박으로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유럽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선 애플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한층 더 좁혔는데요. 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미국 시장에서 애플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모토로라, TCL, 원플러스 등이 뒤를 이었죠.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전년 분기 대비 18%포인트 늘어나 애플과의 격차를 7%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분기 3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건데요. 같은 기관 조사에서 삼성전자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30.4%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샤오미, 3위는 애플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나 줄어드는 등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점이 아쉬운데요. 반면 샤오미는 8.1%포인트 상승해 삼성전자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9월 말 출시한 아이폰 13의 활약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이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잘 해결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기록적인 4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경쟁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근 폴더블 시리즈 덕분에 점유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프 필드핵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최근 폴더블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가장 저렴한 5G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A32로 판매량을 늘렸다고 분석했는데요. 갤럭시 Z폴드3, 플립3의 국내 판매량은 정식 출시 39일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죠. 김성구 삼성전자 IM 부문 상무는 2021년 폴더블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수배 수준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한다며 오는 2022년에도 폴더블폰 판매량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 높아지는 수요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면 다음 분기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걸로 기대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